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한마디로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창조자입니다. 뭐라고 표현할까? 지구촌에서 제일 유명한 셰프라고 할까요? 제일 유능한 요리사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제일 유능할까? 어떤 사람이 제일 유능할까요? 여러분, 산 가운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위에 아마 여러분 마음에 따라서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평균적으로 삶 가운데 도움되는 사람, 내 삶 가운데 도움되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입니다. 제일 유능한 요리사는 특별한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재료를 가지고 아주 맛있게 요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게 여기는 재료, 콩나물 대가리, 그리고 시금치, 그리고 저 산에 있는 나무 이파리, 들에 있는 잡초, 그것을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할 때 유능한 셰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정의를 잘못 내리죠. 그래서 집집마다 냉장고에 들어있는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해내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제일 인기 많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서민들을 겨냥해서, 서민들이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해당 사항입니다. 냉장고 문을 딱 열었을 때 이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할 수 있는 소스를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제일 인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뭐 비싼 재료를 사서, 구하기도 힘든 재료를 사서 요리를 보여주는 셰프가 유능한 요리사가 아니라 평범하게 평범한 옷차림으로 나타나서 우리가 늘 보던 음식, 늘 보던 재료, 그 재료를 가지고 맛있게 요리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선배님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지구촌에서 제일 유능한 요리사였고 제일 맛있는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그를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 했는데 이 말씀을 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 옛 성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암시하였습니다. 옛 어른들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끼 이놈! 포기하지 마!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거야. 스스로 도와야 돼. 몸부림을 치라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고 최선을 다해봐. 저 능력 이거밖에 되지 않아요. 야!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도 최선을 다해봐. 그러면 하늘이 돕는 거야. 하늘이 돕는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하늘이 도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왜 이 땅에 떨어진 줄 아세요? 저는 말씀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 이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섭리를 하셨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왜 섭리를 하셨는지, 이 땅에 왜 섭리를 하셨는지, 이 땅을 왜 창조하셨는지 궁극적인 목적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죠. 다른 사람은 틀렸다 하겠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왜 창조되었을까? 하나님 인류를 왜 창조하셨을까?
흔히 알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네, 다 맞는 말씀입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오늘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사 표적을 구하나. 여기에서 이 엄난하다는 것은 영육이 다 들어갑니다. 영육. 영적으로 엄난하고 육적으로도 엄난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엄난하게 되면 육적으로 엄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 진정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 삶이 더러워집니다. 인생이 더러워집니다.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만 영적으로 엄난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했습니다. 자기 유익을 살아가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자, 지금 월드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하고 한국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독일이 이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팅을 하면 어디에다가 배팅을 하겠습니까? 독일에다가 배팅을 합니다. 그래서 도박은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많은 정도 거는 거는 도박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똑같은 돈인데요. 과식하면 죽습니다. 음식을 적당히 먹어야 하듯이 많이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삶이 파괴되지 않습니까? 적당한 돈은 그런 건 괜찮습니다. 야, 우리 윷놀이 1,000원 하자. 근데 윷놀이 한 판에 10만원, 100만원 넘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게 묘하게 바뀝니다. 생각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한국하고 축구할 때, 야, 내 밥 한 끼 사줄게. 내 밥 한 끼 사줄게. 내 술 한 잔 살게.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월급을 걸고 연봉을 걸고 대출을 하게 되면 사람이 사악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독일에다 배팅을 했다. 1,000만 원, 난 1억을 걸었다. 한국이 이기길 바라겠습니까? 예? 대한민국 하겠습니까? 독일이라 하지. 자기가 근 곳에다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중국 사람들이 많이 망했다면서요. 중국 도박꾼들 독일에다가 걸었는데 한국이 이기는 바람에 진짜 이건 망했답니다.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너무너무 괴롭고. 태극 전사들이 한국에 돌아왔을 때 공항에 누군가 계란 던졌다죠. 어떤 사람이 던졌겠습니까?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이 던졌겠어요? 아니면 피해본 사람이 던졌겠습니까? 피해를 많이 본 사람입니다. 조사 안 해봐도 합니다. 도박을 했습니다. 성년 여러분,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오셨습니까? 과감히 청산하고 나의 마음을 하늘 앞에 두었습니다. 주님 앞에 두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제사장을, 바리새인을 목자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감하게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아이 뵌 자는 화가 있다 하였습니다. 아이 뵌 자는 화가 있다. 무슨 뜻일까? 알 길이 있나? 제사장, 바리새인들, 너희들 화가 있어. 그러면 돌에 맞습니다. 비유로 씁니다. 아이 뵌 자는 화가 있어. 지도자를 뜻합니다. 생명을 잉태한 자들, 그 시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비진리를 선포하는 사람들, 비진리를 선포하는 목자들을 아이 뵌 자라 표현한 것입니다. 엄청난 비유죠. 자, 선민 여러분,
오늘 말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일까? 본문은 요나가 나타납니다. 요나, 여러분 요나 다 아시죠? 요나. 본문은 요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깨닫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심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 찬양할 때부터 뭔가 왜 영적인 분위기가 달랐습니까? 달랐나요? 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표적을 구하죠. 도사 산에 저 산에 계룡산에 도사가 있다 그러면 표적을 구하죠. 도사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도사라 그러면 물 위를 걷고 하늘을 날아다닐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스님들이 돌을 닦으면 공중에 붕 뜰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사도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요.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역사를 논하고 있습니다. 요나 시대 때. 요나 시대 때는 로마가 법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시대는 아수르의 제국 시대였습니다. 아수르.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니느웨에는 니느웨의 성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성이 있듯이 우리 이 한양이나 남한산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니느웨의 성이 있었습니다. 니느웨의 성 사람들은 거진 한 12만 명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맞이할 때가 되었습니다. 너무 악했기 때문에 자연재해를 통해서 죽게 생겼습니다. 일부부가 아니라 부분 심판이 아니라 전체 심판 다 죽습니다. 우리나라 발해입니까? 우리나라 발해, 백두산 인근, 백두산 저 위로 엄청난 지역, 영토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 죽었습니다. 왜 죽었을까? 뭐 때문에? 역사학자들은 백두산 화산 폭발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자 합니다. 인재가 아니라 천재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요나야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라. 요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아수르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을 다 죽이고 잡아가고 완전히 이 이스라엘 땅을 회칠한 무덤으로 만든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 여러분, 여러분을 진짜 괴롭힌 사람들 잘 되길 원합니까? 망했으면 좋겠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습니까? 폭삭 망했으면 좋겠죠? 폭삭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족이 멸을 당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네. 너무너무 괴롭혔기 때문에. 잘 지내도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대요. 잘 지내도. 예. 잘 지내는 사이인데도 나보다 잘 되면 배가 아프다는 시대인데. 나를 진짜 괴롭히고 나를 못 사기를 굴고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잘되고 구원받는 걸 원한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든지 아니면 또라이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미치든지 아니면 성령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 요나는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죽길 바랬습니다. 다 죽었으면 좋겠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 잘 됐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큰 물고기에 집어넣어버립니다. 바다에서 뛰어내리는 환경을 만들어버리시고 물속에 빠졌는데 큰 물고기에 들어갔다 했습니다. 이를 다른 말로 물고기, 큰 물고기를 뭐랍니까? 고래라 하죠. 고래. 고래랍니다. 고래다. 사람이 들어갈 정도면 고래 정도가 되겠죠. 고래배 속에 요나가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요나가 다시 살았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어야 되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살아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 그리고 니느웨 성의 12만 명이 다 회개하였다 하였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표적이다 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살리셨다는 거죠. 니느웨 성 12만 명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들을 살리셨습니다. 누굴 통해서? 요나를 통해서. 요나 또한 죽다가 살았잖아요. 요나도 죽을 뻔했는데 살았습니다. 요나는 죽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진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 물고기 뱃속은 빛이라고 하면 빛은 없습니다. 시궁창 냄새가 나겠죠. 악취가 나겠죠. 한마디로 흑암입니다. 진리가 없는 곳입니다.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산소가 없는 곳입니다. 죽음 그 자체입니다.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사망권에 들어갔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곳에 들어갔습니다. 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명자였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고 하니 하늘과의 생명이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눈은 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손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근데 이빨이 이빨이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손이 손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요나가 요나의 역할을 하지 못했으면 자기 사명을 해야 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얼고 달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얼고 달래고 얼고 달래다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팍 때리지 않습니까? 처음엔 좋은 말로 하다가 좋게 좋게 야 쓰레기통에 넣어라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라 1년, 2년, 3년 좋은 소리 하다가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청소를 하지 않는다. 야! 그러면 아이가 정신 번쩍 차리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한 차례 탁 때립니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야지. 지저분하면 청소해야지. 야단칩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계시려고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요나가 다시 살아나고 그 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해버렸습니다.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 표적이다였습니다. 어? 요나가 복음을 전한 게 어떻게 예수님 표적이 됩니까? 표적이 돼. 표적이 된단다. 알겠니? 결국 표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 살아 생전에 복음을 그토록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통해 다시 성령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회개해서 구원 받았던 것처럼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요나지 않습니까? 또 다른 말로 여러분이 니느웨 성에 살았던 백성이지 않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였잖아요. 이게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이다. 이 시대도 그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볼게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라. 요나 때 요나가 상당히 큰 잔데 내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요나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고 정신을 차리고 이래서는 아니 되겠구나.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거짓된 삶을 살아서는 아니 되겠구나. 도박을 해서는 아니 되는구나. 도박하면 여러분 사람 죽입니다. 나라까지 팔아버립니다. 다 팔아버립니다. 도박에 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처자식도 다 팔아버린다 그러죠? 논문서 땅 문서 다 팔아버린답니다. 도박이 아니라 다른 말로 뭐 돈에 빠지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돈. 도박은 곧 돈입니다. 다른 말로 자기 명예를 위해서 권력 위해서 빠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돈에 빠지면 다 죽는 거예요. 돈에 빠지면. 아니 저 위에 저 북방 사람들은 장기까지 척출한다며. 네? 이게 있을 법합니까? 어떻게 멀쩡한 사람을 납치해서 장기를 척출합니까? 이게 사람이 할 도리입니까? 장기 척출하면 돈 안 돼. 돈 안 줘. 하겠습니까? 예? 돈을 많이 준다 하니까 목숨을 걸고 사람을 납치하지. 미친놈들. 진짜 미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까? 인생을 도박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돈을 오직 돈을 목표가 돈입니다. 혹시 여러분 모든 삶의 목적이 돈에 돈에 결부되어 있습니까? 돈에 환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망합니다.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을 왜 벌려고 하는데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돈을 왜 벌려고 하는데 그 돈을 벌어서 무엇 할 건데?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눈물을 흘리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월드컵 독일도 울고 갔고 포르투갈도 울고 갔고 브라질도 울었습니다. 우승 후보들이 다 울고 갔습니다. 다른 말로 경상동 말로 마이무 따위가 지금까지 많이 울렸잖아요. 많이 울렸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부순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4강까지 갔으면 태극권 전사 실력으로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운으로 갔습니다. 운. 하늘의 운세권으로 갔습니다. 절대 갈 수가 없습니다. 박지성이가 포르투갈전에서 이영표가 저 외곽에서 크로스를 했는데 그것을 가슴에 트래핑을 딱 하고 왼발인가 오른발인가 슈팅을 했는데 포르투갈 골키퍼 가랑이 사이로 넣는다는 것은 박지성의 실력이 아닙니다. 가랑이 사이로 넣을 수가 없어요. 스페인전에서 연장전까지 무승부 페널티킥을 했습니다. 승부차기. 우리나라 선수가 다 넣었습니다. 한 명도 실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요즘 월드컵 보면 페널티킥 못 넣어가지고 지금 난리 나잖아. 그런데 우리 태극전사들이 한 명도 실축하지 않았습니다. 다 넣었습니다. 싹 다 넣었습니다. 싹 다. 예? 이게 가능할 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재수 없어서 운 좋게 다윗이 이기고 운이 없어서 골리앗이 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산 가운데 가다가 꼬부라지는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이 지금 꼬부라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지금 무릎을 꿇고 있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구나. 거기에 대적하면 큰일 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아 하나님 일단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게 아닌 게비 하면서 또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단이 하고 있구나.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하고 있구나. 거기에 무릎 꿇으면 큰일 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왜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아?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이 은혜로서럽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십니까? 아니면 사단이 합니까? 사단이 하고 있는 겁니다. 몸부림을 쳐도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단이 맡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뚫어야 합니다. 이겨내야 합니다. 자, 눈을 뜨시고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랬습니다. 왜?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땅끝에서 와서 솔로몬을 도와줬습니다. 누가? 남방 여인이. 그러면서 이 남방 여인이 뭐라 했습니까? 신하들이여, 솔로몬 옆에 있는 척근들이여, 그대들은 정말 축복받았다, 복받았다 라고 하였습니다. 예,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함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이죠. 아니, 왕 옆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는 축복이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을 늘 듣고 있지 않냐.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술객과 박수와 그리고 박사들이 없다.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없다.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냐. 너희들이 지금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냐.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냐. 그것이 진짜 복되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심판의 때 이들이 다시 들고 일어나서 예수님 시대에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 예수님에게 돌을 던지는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가만두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에 나눠주신 것으로서 저희와 함께 증거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표적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은 성령을 나눠주시고 역사를 감행하십니다. 자, 성령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자, 볼게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천국이 아름답습니까? 이 지상이 아름답습니까? 안 가봐도 하나님 계신 곳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에이, 어떻게 안 가보고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거짓말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 아름답습니까? 청와대가 아름답겠습니까? 뭐 여러분 집이라고요? 청와대. 청와대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가면 깔끔하고 가면 우와 우와. 뭐 사는 사람의 집이 아름답겠습니까? 멋있겠습니까? 뭐랄까 웅장하겠습니까? 잘 사는 사람의 집이 웅장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수영장도 있습니다. 수영장. 아주 아름다운 뭐랄까 그 초록색 카페트가 깔려 있습니다. 온 땅에 다 깔려 있습니다. 뭐? 잔디.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비 오면 진흙탕을 바른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잔디를 바른 것이 좋습니까? 카페트, 파란 카페트가 좋지 않습니까? 잔디가 쫙 깔려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구가 아름답겠습니까? 화성과 목성, 달이 아름답겠습니까? 지구가 아름답습니다. 지구가. 왜? 사람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본된 하나님이 살고 계신 그 하늘나라, 천국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정말 아름답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보석으로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석으로. 여러분, 집을 지을 때 흙으로 돌로 집을 짓지 보석으로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들은 짓겠죠.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의 은으로 하늘 세계는 보석으로 집을 지었고 보석으로 길을 닦았고 굴러다니는 게 돌이 아니라 보석이더라라고 표현을 할 길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당연히 창조할 수밖에 없죠. 누구처럼? 스스로 있는 자, 전지전능하신 본인, 하나님처럼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우리 성인이 이제 조금만 하시면 크면 어때요? 엄마를 능가하는 전지전능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엄마보다 더 잔소리가 많을 수 있고 엄마가 싸워서 말싸움에 이길 수도 있고 엄마보다 더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고. 네, 그래, 지금은 어리지만 천사들도 처음에는 핏덩어리였지만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처럼 모시고 섬기고 생명의 은인으로 나의 부모님으로 모시고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고개 숙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교만한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도처에. 잘 되면 잘 될수록 생명을 귀히 여겨야 되는데 생명을 날파리처럼 파리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페라리 몰고 람보르기 그래, 람보르기. 페라리, 람보르기. 도로의 람보입니다. BMW, 벤츠 이런 거 몰고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질주를 합니다.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들, 스파크 타고 다니는 사람들, 스파크 팁니다. 스파크 팀에서 타고 다니는데 옆에서 찬물을 콱 끼얹고 무시하고. 네, 허름한 차 타고 다니면 무시하고 고급 차 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의시되면서 도로를 의시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면 그런 사람의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 끼어들게 하니까 어떻습니까? 난리가 나죠. 조금만 늦게 가도 난리가 나죠. 그런 세상입니다. 네,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법 때문에 눈치를 보고 법 때문에 내가 칼을 들지 않지 마음 같았으면 확 그냥 막 불 사질러버리고 생명을 죽여버리고 마음껏. 그래서 법이 우뚝 서기 전에 우리나라도 어땠습니까? 민주화운동. 왜 민주화운동이 일어났는데 제발 우리를 생명같이 여겨달라. 우리를 보호해달라. 국가여, 정부여,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보호해달라. 우리를 좀 살게 해달라. 그래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에 어때요? 생명을 기여기지 않고 짓밟아버리고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시대가 발달하니까 우리나라가 그만큼 발달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 만약에 발달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피를 흘리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따라오지 못하는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김정은이가 그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좋아. 죽을 때까지 혼자서 정권을 할 수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인권을 보호하면 얼마나 좋아. 계속 하라지 않겠습니까? 김정은, 네가 계속해라. 네가 계속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진짜 정치를 잘했다. 우리 계속하라고 외치지 않겠습니까? 촛불을 들지 않겠습니까?
제발 문재인 대통령 다시 또 했으면 좋겠다. 또 해달라, 또 해달라. 아마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건 독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로 가는 것은 독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독재자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갔으니까. 도망가지 않고. 저 같으면 도망갔을 겁니다. 저는 도망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못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나도 그리스도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하고 피가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겠지만 일반 사람을 위해서 죽기는 진짜 힘듭니다. 진짜 힘듭니다. 여러분 안 해봐서 몰라요. 안 해봐서.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자,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올라갑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창조했습니다. 백성들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세워야 하는데 오직 진리를 중심하는 자를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처럼 하나님 자기 자신처럼 오직 진리를 중심하는 자를 세워야 하는데 눈에 띄지가 않습니다. 눈에 띄는 자가 누구였다? 바로 임마누엘이었다. 임마누엘이었다. 눈에 띄는 자가 임마누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먹으십니다. 마음을 정하십니다. 너희가 의심 여길 수밖에 없고 너희가 보기에 정말 하찮고 너희가 보기에 진짜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한번 봐라. 한번 봐라. 라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살지만 육의 세계는 영원하지 못하다. 사람들이 살다가 죽고 살다가 죽고 그러나 그곳에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천사들이 빛을 다 잃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사람들이 다 모두 다 물질과 명예, 권력, 사랑, 자기야, 여보, 마이 딸이 오직 여자, 남자, 사랑에 빠져서 물질에 빠져서 명예, 권력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갈 건데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서면 하나님을 대적한 천사들, 사단들이 맥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가 다 죽어버립니다. 그 한 명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이렇게 살 팔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팔자가 아닙니다. 사주를 딱 봤는데 너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팔자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주에 나오나요? 사주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김공일 집사님 관상을 보면 사주를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매주 매주 예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관상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 이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참기 힘들잖아, 화가 나면.
참기 힘들잖아요. 그것을 참게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기 힘들지, 생명을 사랑하기 힘들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다윗이 사울을 사랑하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다윗이 사울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그것을 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이것이 표적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의 길로 가셨습니다. 요나는 역행하다가 그 길을 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명을 역행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어때요? 요나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는 자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는 자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제자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기 시작하고 저 또한 거기에 무릎을 꿇었고 여러분들 또한 무릎을 꿇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치고 힘들 때, 괴로울 때, 죽고 싶을 때 어떤 생각을 하며 일어나셨습니까? 돈? 남자 사랑? 여자 사랑 때문에 일어나셨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떨 때 일어납니까? 그 말 안 듣는 자식놈의 새끼 때문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저놈을 봤으라도 내가 일어나야지. 생명을 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생명을 보고. 예수님은 생명을 보고 일어나셨습니다. 사랑? 제자들한테 받은 사랑? 아니요. 물질, 향욕화, 300데나리온 나가는 향욕화 헌금했다고 해서? 아니요. 명예 권력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생명.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명을 보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야, 저 사람 표적이다. 진짜 대단하다. 어떤 사람 보고 그럽니까?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재벌가에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환경이 불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못 받고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이 부족하고 잘못됐습니다. 근데 치고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치고 올라옵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넘가합니다. 금수저를 넘가합니다. 금수저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래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배운 사람을 넘가하고 있습니다. 그게 표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표적 아닙니까? 저는 그게 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가락 다섯 개를 가지고도 반주를 겨우 겨우 하는데 손가락 세 개 가지고 반주를 너무 잘, 그게 표적 아닙니까? 그게 표적입니다. 못난 자가 더 잘할 때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 사망권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그게 표적 아닙니까?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의 말씀을 믿고 그냥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건 표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그게 표적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표적 아닙니까? 엄청난 표적입니다. 그게 표적입니다.
재원이가 그러더라고. 아, 목사님, 저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했는데, 목사님을 놀래키 주려고 했는데, 아, 이래 만나면 아니 되는데, 그래. 야, 이놈아, 나는 이게 더 서프라이즈 하다, 지금. 이게 지금 놀랍다, 였습니다. 1년 넘게 만나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너무 죄송해서, 치호하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7월 달에 만나서 몰래 예배 참석할 것이다. 근데 저를 우연찮게 기차 안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대구 갈 일이 있었는데 표를 끊었죠. 제 칸에 들어갔습니다. 멀리서 보는데 내 좌석 옆에 뭔가 많이 본 사람이 앉아있어. 연예인 같기도 하고 아는 사람인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맞는 것 같아요. 가까이 갔습니다. 저를 보고 놀랐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세요? 너는 어디 가니? 저 대구 갑니다. 나도 대구 갔네. 이래 만나면 안 되는데 목사님을 서프라이즈 놀래키 주려고 했는데 나는 이게 지금 더 놀랍다. 저 나 이게 너무 놀랍다. 이래 만나는 게 너무 놀랍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다. 여러분, 그 사람의 머리로 나올 법합니까? 하나님 하셨으니까 천분의 일을 뚫고 그 자리에 만나게 하셨지요. 그 시간대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아주 평범한 것 같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 현재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것도 영으로 오신 주님 재림의 역사를 맞이해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사람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잘되면 잘될수록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고 자기가 머리가 되는 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효를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쁩니다. 이 말씀 이해가십니까? 이해 안 가는데요. 자, 여러분 친구들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겸손하든가요? 교만해지든가요? 교만해지죠? 그럼요.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고 정권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똑같은 지난 정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악해서 그런 짓을 저질렀다고 생각하세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을 기억이지 못하는 언니가 대통령이 되면 죽는 거 아시겠어요? 최모모보다 더 큰 일을 감행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명예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면 다 죽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나보다 악한 사람이 저 자리에 갔기 때문에 악하다. 천만의 말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여러분이 잘 되면 잘 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형제 앞에 고개를 숙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교만하면 아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축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립니다. 축복 받았으니까 이제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겁니다. 잘 되면 잘 될수록 축복 받으면 축복 받을수록 반드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해야 되며 생명을 살리는데 희생정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믿습니까? 그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아무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피를 우리는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 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 피가 인성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흘러야 합니다. 그 피를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 피를 먹어라. 내 피를 먹어라. 내 유전인자를 물려받아라 하신 것입니다. 자, 요즘 너무 살기 좋은 세상입니다. 여러분, 축복받을수록
가정이 화목할수록 내가 월급을 타고 보너스를 받고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뭔가 내가 목표했던 것이 자꾸 이루어지고 잘 되면 잘 될수록 부족한 형제들, 아직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도 축복받지 못하는 형제들에게 고개 숙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섭린이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겁니다. 이야, 저 사람 나타났어. 이야, 흙수저에서 금수저가 되었네. 이야, 저 사람 교만할 만한데 와, 겸손하네. 이야, 참 표적이다, 표적.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아, 우리가 표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통해 능력을 받은 천사들이 자기 죄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며 이 땅을 통해 부족하고 미약한 이 육신들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순종하는 그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려고. 그러나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자들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담이 등장하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그리고 다윗도 등장하며 수많은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시고 섬기는 자들이 등장하였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부족한 이 육신, 언젠가는 죽는데 한번 사는 인생 그래 마음껏 살아가자라고 살아갈진데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자,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버렸습니다. 그 민족의 피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피를 통해 이 섭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제사장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표적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창명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